네, DMG 포럼 첫날 행사 그린 대탱크 세션 G1 그중에 첫 번째 DMG 평화 번영 인프라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타이틀 중에서요. G1-1 접경 지역 그린 인프라 구축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좌장 맡고 있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조경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기획을 사실은 유재신 박사님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유재신 박사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세션에 대한 소개, 간단히 이렇게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하고 코비드-19 이후에 유엔과 유럽 사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으로서 자연 기반 해법,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을 활용해서 생물 다양성의 문제,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도시와 생태계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하자. 그래서 자연을 현명하게 활용을 해서 그린 경지를 추구하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것들이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어떤 공통적인 어떤 합의점입니다. 2019년에 6월에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생태를 잘 보전하고 이 생태를 기반으로 해서 평화 번영을 이루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지정 자체가. 그리고 나서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서 DMG의 어떻게 활용의 문제, 그다음에 접경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기대도 있지만 사실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를 잘 보존하면서 개발을 잘 이루고 그다음에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세션은 접경 지역 그린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큰 화두가 두 분의 발제자에서 다 이렇게 포괄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토론에서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두 분과 토론하실 세분 말씀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해 주실 분은 고경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고 박사님은 관련되는 여러 가지의 그레이 인프라를 아마 그린 인프라로 바꾸는 이런 경험과 그다음에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오늘 발표 제목은 접경 지역 평화 번영의 그린 인프라 방향으로 잡아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최태영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 연구실장입니다. 환경부의 국립환경과학원과 국립생태원 연구자로 근무를 하시면서 DMG 일원의 생태계 정밀조사 사업,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물 다양성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제목은 DMG 일원의 멸종위기종 및 생태축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로서는 세 분이 있습니다. 신영균 경기관광공사 DMG 관광팀장, 이런 생태관광 혹은 평화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경기도에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서는 이영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과 임업연구원이십니다. 마찬가지로 DMG 일원의 생물 다양성 보존 관련되는 또 연구를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경학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개건 교수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이 분야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를 계속 이어서 갈 거고요. 발제 시간은 20분이고요. 두분 발제 끝나면 토론자 올라가셔서 한 40분 정도의 토론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경택 박사님 소개 올립니다. 이제 접경 지역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진과 같이 이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아니면 평화의 상징, 또 아니면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경 지역이 이제 경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다양한 인프라 수요가 이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도로라든가 산업단지 이제 인프라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접경 지역에서 이제 무분별한 이제 인프라를 위해서 난개발도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러한 것들을 좀 상당히 좀 토론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제 그 접경 지역 평화 번영의 그린 인프라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은 자연 기반의 해법과 이제 어울러서 어떤 이제 그린 인프라 건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발제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이 이제 2011년 7월에 이제 확정이 돼서 2030년까지 13조 2천억이라는 많은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생태 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균형 발전 기반 구축,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 등 이제 주요 내용이 포함됐고요. 그의 상세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길이라든가 도로, 그 다음에 뭐 연도교 큰 거죠. 그 다음에 그 복합 문화 체육 복지 시설, 뭐 특화 발전 지구 등 이 다양한 인프라 내용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DMZ 이런 발전 종합 계획에서도 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추진 과제에서 보면 이 인프라하고 상당히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접경 지역에서 인프라 수요가 이제 많고 향후에도 뭐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그 인프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인프라 건설 시 이제 다양한 이제 고려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접경 지역은 다양한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요. 군사 분계선, 그다음 이제 재발 제한 구역으로 해서 지금 토지 이용 규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생태 보존이 잘 되고 천연의 자연 환경이 또 잘 보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뢰라는 이번에 얼마 전에도 문제가 생겼죠. 강원도에서 이제 건설할 때 이제 지뢰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접경 지역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의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도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지역 활성화에도 상당한 중요한 그 고려 사항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접경 지역은 통일 한반도의 중심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 지역 활성화, 통일 한반도 중심 등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조금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물론 이건 접경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약간의 문제이긴 한데요. 좀 사실은 무분별하게 난개발하고 조그만 홍수에 의해서 또 뭐 피해도 보고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이 생태적으로 보존하면서 이 자연과 공생하는 어떤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자연 재해 기법에 아울러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재난재해 및 이상기후에 대비한 인프라 기술,
그다음에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는 친환경 그린 도로 건설 기술, 그다음에 지금 뭐 대지 열병이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접경 지역에서 축사가 거의 붕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 산업이.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축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난재해 이상기후 대비 인프라 건설 기술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준비한 게 이제 저형고 교량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이 홍수 대비한 교량 기술인데요. 이 홍수하고 교량하고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우리 교량을 보면 이제 교각 하천에 보면 이제 교각들이 많습니다. 교각이 많아서 뭐 쓰레기든 나무가지가 걸려서 그게 물 흐름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은 이 형고랍니다. 이 교량의 상부 구조의 높이를 형고라 그러는데 그게 너무 그 높아서 이제 물에 흐르는 공간이 그만큼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수 같은 데도 대비를 못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고강도 재료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형고를 한 3분의 1을 줄이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어서 그 30%가 이제 형고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물에 흐르는 공간이 홍수이라고 그러죠. 그게 30% 이상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홍수나 이런 것들이 방지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빗물 저료조라고 해서요. 그런 어떤 탱크를 만들어서 어떤 지하 침수되는 침수 도로나 지하차도에 도로에 매설해서 그 물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비가 오면 그러면 그런 게 비루 그 빗물 이제 저료 공간이 한 70% 정도 증가가 한답니다. 그래서 홍수 조절을 이제 개선을 하고 또 최근에 막 고강도나 이런 재료들은 그 위에 차가 다녀도 전혀 하중적으로 문제가 없는 빗물 저료조도 이제 이런 재난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이라 생각되고요. 아마 조그만 홍수나 이제 그 태풍이 오면 우리가 항상 뉴스에 접하는 게 사면 붕괴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지 기술은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사방댐입니다. 이 사방댐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그 다음은 재질에 따라서 다양한 사방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그 어디에 이제 설치하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하게 이제 설치만 한다면 뭐 사면 붕괴라든가 산사태 방지 그다음은 자연훼손도 이제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제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가뭄도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또 최근에는 거의 이제 뭐 주기적으로 국심한 가뭄에 의해서 어떤 이제 일부 지역에 용수가 잘 안 돼서 이제 용수 운반차량에서 물 공급하는 사례들이 아마 뉴스에도 많이 봤었는데요. 그런 지역이 전국에 한 5,900 계속 아마 그 적경 지역에도 이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이런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기술에 이제 샌드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댐이죠. 댐을 설치하고 그 안에 모래를 채워서 물을 이제 가두는 거죠. 그 모래에는 이제 공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채워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생활 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이제 도로는 이제 우리 그 화물 수송량이나 이런 게 한 우리나라는 한 90% 정도 차지하는 우리 국내 삶의 질,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중요한 SOC설인데요. 물론 이제 도심지도 그렇지만은 이제 적경 지역에서도 이 도로 건설이 이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죠. 뭐 소성 변형, 보는 것처럼 이제 균열, 뭐 포트홀,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적경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나중에 그 지자체 예산이
이 도로 보수하는 데 많이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런 이제 그린 이제 도로 건설 중에 중원 아스팔트 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아스팔트는 우리가 가열을 해서 한 160도까지 가열해서 생산하고 시공할 때는 한 140도 정도의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가열 그 생산하는 온도를 한 130도 그래서 30도를 늦추고 시공하는 온도도 낮추는 그래서 연료를 한 30% 이상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제 한 30% 정도 저감하는 탄소 중립 도로 건설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중원뿐 아니라 상원 상원이라는 게 아스팔트는 100도 이하입니다. 100도 이하에서 상원 아스팔트의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도로 주행을 하다 보면 차가 이제 큰 차라면 소음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의 소음도 있고 이제 그 타이어 마찰의 소음이 되는데 이 타이어 마찰 소음을 줄이는 포장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곡을 이제 많이 해서 자갈을 이제 놓는 거죠. 자갈을 놓는데 자갈 놓으면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뭐 계질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발달돼서 그걸 광하게 접착할 수 있는 혼합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지금 접에서 이제 포장 기술인데요. 이제 물 보라가 이제 뒤에서 막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비 오는 날.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접에서 포장을 가면 물 보라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주행에 안정성을 하고요. 그다음 아까는 안 보였습니다만 이제 그 제동 거리도 상당히 이제 좋아진다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미터 정도 제동 거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이제 차열성 포장 기술입니다. 이게 태양열 일부를 반사시키는 이제 투스 코팅을 해서 그 이제 노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공법인데요. 이게 뭐 그 온도를 한 그 한 실제 도로에 하면 10도 정도 온도를 이제 저감하는 거 있고요. 온도가 저감이 되면 아까 말한 소성 변형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 소성 변형 저항성이 한 3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이라는 게 이제 아스팔트가 막 변형되는 그런 하고요. 다음에 이제 보수성 포장 기술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을 흡수해서 이제 물이 이제 날 기온이 올라가면 그걸 그 수분 증발을 해서 노면 온도를 이제 상승을 억제하는 이제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도 정도 이상 저감할 수 있고요. 그 노면이 0.5m는 한 대기 온도가 한 2도, 1.5m는 한 0.7 정도 대기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열섬 효과나 이런 데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활용의 그 건설 기술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한 거는 이제 폐플라스틱 재활용 친환경 도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 골재를 만들고 이제 아스팔트 이제 포장 이제 혼합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아스팔트 인공 골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팔트에 많이 쓰는 이제 연암 재질의 골재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장체를 만들면 일반 이제 우리 포장체 아스팔트 포장체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그 계질 그 좋은 아스팔트 정도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강촉매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건설에도 이제 강촉매를 활용하는 건설 기술들이 많은데요. 이 미세먼지의 이제 전구 물질이 이제 산화질산물을 이제 제거하는 건데요. 이제 태양열을 받으면 분해해서 산화질산물을 없애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강촉매와 아스팔트의 뭐 액상을 만들어서 도포를 하면 한 13% 정도의 그 질소산화물을 이제 저감시킬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기술들은 뭐 보도블록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벽체라든가 지하차도 그다음은 주거시설에도 충분히 뭐 여러 가지 건자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곡길을 달리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이제 악취 문제가 그래서 어린애들 가면 농촌 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데요.
그런 이제 그 분뇌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런 그 어떤 IoT 그 센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뭐 미산성 알카리스를 적용하는 뭐 더블 하이브리드 뭐 안개 분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그 중금속을 저감하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미세 버블 펌프로 해서 그 처리하는 기술을 해서 그 분노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어떤 그 애니팜 뭐 스마트 축산 시스템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중 구조로 되면 그 어떤 그 돼지 열병이든 어떤 병균을 이제 막을 수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한 냄새 뭐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고 온수토를 조절을 한다면 뭐 동물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민원 해결 등의 좋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막 저절로 움직이는데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냐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이제 적경 지역 종합 계획 뭐 경기도의 그 DMD 이런 이제 종합 계획들 보면 물론 인프라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면 그게 세계적으로 이슈거리 큰 임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관광 봉사에도 오셨는데 사람들이 찾아가야 우리가 평화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좀 임팩이 없는 그냥 뭐 자연을 보호하는 건 좋은데 임팩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이 이제 뭐 서울과 대전에 있는데요. 이런 메모리 파크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난 저는 적경 지역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유할 수 있는 것,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을 이제 다음 세대에도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은 뭐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떤 기념할 수 있는 메모리 파크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좀 그 랜드마크의 어떤 구조물, 뭐 제가 이제 건설 쪽에 있어서 이제 구조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들을 잘 만들면 이거를 보려고 다양한 뭐 전문가도 있고 일반 사람도 오거든요. 사람들이 오다 보면 그런 지역 그 전쟁에 대한 그 위험도도 좀 줄어들 거고. 그다음 지역 활성화 이런 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에 이제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명석 원장님이 이제 제안을 한 건데요. 피스 브릿지라고 그 1mm 운동을 하자는 건데 이런 운동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을 조금 설계하면 이런 남북을 연결한 다리를 이제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성금 그리고 해외에서도 모금을 해서 이런 다리를 연결해서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구조물로 만들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경 지역이 어쨌든 남북 경협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 경의선, 동의선에서 많은 역할을 했고요. 지금까지 남북 촬영을 해보면 이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차량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타깝지만 개성공단이라든가 공공산업 증가하면서 뭐 왕래는 안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적경 지역은 분명히 이전처럼 좋아진다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종축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 철도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공사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제가 이거를 이제 내서 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횡척으로 이제 완전히 연결이 됐죠. 저도 몇 번 타서 서울하고 양양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해서 우리가 속초나 뭐 고성이나 이런 데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홍천 분을 만났어요. 홍천 분을 만났는데
편해졌는데 자기네 상권이 완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제가 좀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뒤져봤는데요. 그 홍천이나 인제 우리가 44번 국도죠. 그 상권이 완전 죽었답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면 인제 가서 그 홍대리 가서 해장국도 먹고 그랬잖아요. 황태 해장국도 이런 거 먹는데 그런 게 전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남북 연결 도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서울과 평양을 연결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접경 지역은 그냥 단순히 통과되는 지역? 진짜 우리가 중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이제 경제의 논리, 그 다음에 정치의 논리가 또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접경 지역에서 그런 논리를 만들지 않으면 아마 이런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같은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염려도 좀 있습니다. 또는 결론적으로 제가 그 결론을 좀 사실은 이 접경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이런 그린 건설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을 제가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더 아울러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인문학 하시는 분, 역사 하시는 분, 뭐 디자이너, 정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장들을 좀 많이 마련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오늘 1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하거든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좀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 경기도라든가 이 접경 지역 지자체에서 좀 마련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이 접경 지역 지자체에서는 좀 지역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어떤 우리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좀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리 접경 지역이 한반도 통일 중심이다, 치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국립생태원의 최태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들을 주제는 DMZ론의 멸종 이종 및 생태측 보전 방안이라는 주제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전전 국립생태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그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에 근무했었고 2009년도에 이제 DMZ 그 당시만 해도 DMZ 안에 민간인 이제 그 생태학자들이 들어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묵인이 됐었죠. 그런 기회가 이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환경부 차원에서의 DMZ 이론의 생태계 정밀 조사 그 사업을 좀 맡아서 한 10여 년 가까이 좀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그 사업을 이제 다른 분이 이제 맡고는 있는데 현재 또 그 군림생태원에서 멸종위종 분야를 좀 연구를 깊이 하고 있어서 DMZ와 그리고 DMZ 살고 있는 멸종위종 얘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 공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DMZ론 생태계의 보존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DMZ 내부보다는 오늘 민북 지역에 대한 생태적 기능,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DMZ 내부는 어차피 설책이나 지뢰 때문에 개발이 쉽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저희는 이제 민북 지역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DMZ 이론의 생태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이제 저희 이제 개인적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DMZ 생태계가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유를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위치입니다. 지구적 차원으로 봤을 때 인구 밀집 지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특히 이제 북방구 온대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붉은색 지역이 인구가 밀집된 곳인데요. 거기 한반도가 있고 DMZ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진한 초록색이 원시림 지대고 연한 초록색이 그 원시림이 이제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지역인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간에 의해서 생태계가 지구적 차원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북반구 온대이 지역에 DMZ가 위치해 있다는 거, 거기 우수한 생태계가 있다는 것이 일단 위치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재미있는 부분이 DMZ가 그럼 언제부터 국제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는가? 굉장히 오래 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아일보 기사인데 1966년 9월 1일 기사입니다. 여기에 한국 비무장지대를 국립공원 안으로 채택하기로 태평양 과학협회에서 제안을 의결을 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태평양 과학협회는 현재 IUCN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휴전하고 나서 불과 13년밖에 안 됐는데 국제적으로 DMZ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인정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불과 십몇 년 만에 DMZ 생태계가 아주 우수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때에도 인간에 의해서 지구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고 북반구 온대이 지역에 대한 생태 훼손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컸는데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알고 있었던 한국전쟁의 38선 그쪽 DMZ가 설정되어 있고 벌써 10년 넘게 아무도 못 들어가고 지켜져 있더라. 아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자연 생태계가 사람이 손을 안 댔을 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지구 생태계의 미래의 가능성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라는 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됐던 거죠. 그래도 만약에 이때 군입공원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군입공원 이론, 왜냐하면 군입공원 이론은 DMZ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군입공원 제도가 들어선 것이 그 다음에 군립공원 이제 지리산이 1호로 지정되면서 군립공원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됐으면은 군립공원이 우리나라 DMZ가 우리나라 군립공원 1호가 됐을 건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스미스온 박물관이랑 미국이랑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1차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2월인가요? 김신조 이제 그런 청와대 습격 사건이 발생되면서 DMZ가 다시 완전한 군사지대로 성격이 다시 또 변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조사도 안 되고 또 이제 그 군립공원 안도 이제 철회가 됐는데요. 어쨌든 인간 없는 세상, 인간에 의해서 손이 되지 않는 공간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하게 보호 가치로서의 인정을 일찌감치 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과 면적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곳이 DMZ 외에도 강제적으로 사망하게 지켜지는 곳이죠. 보면은 체르노빌과 2010여 년이 지났죠.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된 곳이고 면적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DMZ로는 남한 지역만 이제 MDL 이내만 보면 한 1500제곱 정도 되고 북한 지역까지 합치면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지역보다 더 넓겠죠. 어쨌든 간에 1953년도부터 통제가 됐기 때문에 DMZ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넓은 면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돼서 들어가는 것, 못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이게 미래의 활용 가능성, 생태 관광이나 그런 가능성도 높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극적인 반전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DMZ는 과거에 전쟁 또 죽음의 지역이었습니다. 즉 군사 지역이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다시 그 거기서 생명이 도단하고 평화 운동이 있으면서 평화 생명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군사 지역보다는 구체적으로는 자연 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평화 생명의 자연적이라는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점점점 우수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DMZ가 주목받는 이유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DMZ의 생태계의 핵심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먼저 손대지 않은 곳이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파괴된 자연이 가장 철저하게 가장 오래 가장 넓은 지역이 인간이 출입을 통제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DMZ는 자연의 회복력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전 세계 함께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DMZ 생태계가 현재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50년, 100년도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미래 가치를 보고 지키는 것이 거기에 이제 1차적인 고정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지난 70여 년 동안 통제를 하다 보니까는 실제 생태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고 생태계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계 우수한 곳이 백두대간입니다. 예, 백두대간 설악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하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이 있고 그다음 DMZ 이론이 있습니다. DMZ 백두대간 보호 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DMZ는 이제 남한 지역만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한 겁니다. 저희 군립센터는 그간에 이제 조사를 해온 건데 종수는 비슷한데 멸종위 종수는 멸종위 종은 DMZ 이론이 백두대간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군립공원이 다 위치해 있는 생태적으로 우리나라의 생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DMZ 이론이 멸종위 종이 더 다양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생물 종 이제 단순 종대항소로만 보도록 하더라도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유럽 종부 같은 경우 1,000제곱킬로미터에 113종의 새들이 사는데 DMZ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에 260종이 삽니다. 그래서 종 다양성도 멸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 다양성도 DMZ 지역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다는 것 같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DMZ 이론에서 백령대 물범이나 저어새, 두루미, 사양노루는 DMZ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구상에서 또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생물종입니다. 특히 두루미와 저어새는 지구상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사양노루와 물범은 한반도에서 완전히 살았을 가능성이 큰데 DMZ가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죽음의 지역이었지만은 그곳으로 인해서 그 분단이 가져다 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 전 세계민의 인구의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져다 준 하나의 좀 커다란 선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DMZ의 자연은. 세 번째는 평지에 발달한 습과 습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평지가 있으면 모두 다 개발을 해버린 곳에서 DMZ와 민통선 지역이 아니면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경기도 1953년도에 경기도 수원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수원 지역 보십시오. 다 빌딩 숲으로 덮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철원 지역, 철원도 그 당시에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현재 DMZ의 철원의 DMZ 아닌 철원은 완전히 평지의 습지에 마치 아프리카의 코끼리와 기린이 살고 있는 그런 사바나 숲처럼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원래 우리나라의 원시 자연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만 이 지역에서만 남아 있는 건 다 개발이 됐고 그래서 다시 이런 장소를 갖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DMZ는 지목상 여기 지목이 다 또 도로고 농지고 집이고 토지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생태 지역입니다. 습지고 숲이고 초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목상의 임야 전닥 부분이 아닌 현재 피복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봐야 된다. 보시는 것 같이 DMZ 안에 들어가시면은 또 민통선 지역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리나무나 서나무처럼 평지의 습지 또는 평지의 습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남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굉장히 보기 힘든 독특한 자연 경관과 식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DMZ에 대해서 이제 생태계에 민북 지역에서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 철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DMZ 생태 철책은 완전히 DMZ는 고립된 곳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 같이 DMZ는 북한이 만든 북방한계선과 우리 남한이 만든 남방한계선 철책 그 사이 공간인데요. 북방한계선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허술합니다. 다만 고압 전선이 흘러서 위험하긴 한데 북한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막 흐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웬만한 동물들은 북한 쪽에 그 철책을 통해서 DMZ 안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남방에선 철책이 거의 물리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DMZ 생태계는 갇힌 공간이라기보다는 남방에선 철책에서 한반도를 갖다가 구획하고 있는 구획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대형 포유류만이 이제 남방 철책에서 이동이 제한될 뿐이지 곤충이나 조류, 새들, 양서파충류들은 관계없이
생태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된 생태계는 아니라는 점. 또 DMZ와 민북 지역의 기능을 좀 생태적 기능을 설명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DMZ와 민풍 지역 모두가 다 생태계 핵심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루미 같은 경우죠. DMZ 안에서 잠을 자고 민통선에서 먹이를 먹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생존의 필수 조건인 공간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강원도 지역에 DMZ와 민통선 지역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몇십 마리밖에 안 남은 걸로 알려진 사양노루 같은 경우 DMZ 내부 민통선 지역 8호 주변까지 다 거기에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가 사양노루의 핵심 서식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DMZ는 생태계 핵심 지역이고 민통선 지역이 핵심 지역을 보호하는 만충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는 민통선 바깥에는 주거지고 민통선 지역은 율무나 인삼 농사를 하고 있죠. 그 DMZ 지역은 완전히 보호된 곳이고 그래서 민통선이 생태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DMZ와 민통선 지역이 하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 동서를 잇는 핵심 생태축인데 익산 생태축으로 봤을 때는 백두대간인 한북정맥, 향로북지맥 등이 있고 수생태쪽으로는 임진강, 한탄강, 북한강, 그리고 해안 생태축으로는 한강하고 방학갯벌, 동해 석호, 해금강 등이 있는데요. 이 서해부터 동해까지 하구부터 습지, 백두대간, 동해안, 석호까지 이르는 DMZ는 그야말로 한반도 생태계의 모든 구성요를 아우르고 있는 파노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공원보다 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민통선 지역이 DMZ보다도 더 생태계가 우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조사 결과 대형포유류는 DMZ 내부보다도 민통선 지역에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DMZ 내부에서는 북한군의 밀력, 지배, 또 남방 한계선 철책의 영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민통선 지역에서 노루나 멧돼지 사냥 같은 경우는 DMZ 내부보다도 더 많이 촬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통선 지역은 DMZ 내부보다 생태가 더 잘 보존되어 식생이 더 잘 보존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DMZ 내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인 산불에 의해서 훼손된 곳이 많은데 DMZ 바깥쪽에 민통선 지역은 산불 한번 나지 않고 온전하게 보호되어 있는 산림 지역도 산림 생태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북 지역의 생태계는 DMZ와 더불어 핵심 생태 지역이기도 하고 완충 지역이기도 하고 남북 한반도의 생태 연결축이기도 하고 또 DMZ 훼손된 DMZ 생태계를 보완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민북 지역은 단순히 DMZ의 완충지대가 아니라 그 이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북 지역도 DMZ만큼이나 DMZ 보존 논리를 민북 지역에도 적용을 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민북 지역도 실제 지뢰는 DMZ 내부보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민북 지역이 더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민북 지역도 생태계 조사도 어렵고 개발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MZ 이론이라 한다면 민통선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니까요. 보호지역 동향을 보신다면은 여기 산림과학원에서 와주셨는데 현재 산림청에서 민북 지역 산지 특별 보호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할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산림청에서 이제 법에 의해 사는 거라서 보니까는 지목이 산지로 되어 있는 곳에 국한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이 중요한 것이라 현재 모습이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민북 지역에 하는 것 때문에 민북 지역이 해제되면은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민북 지역은 철책이 아니라 가상의 선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군부대가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해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DMZ 이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보호 지역이 특별법 등에 통한 새로운 개념 보호 지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MZ 일원의 보호 지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 어렵고 지뢰 등 때문에 생태계 조사도 정밀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DMZ 일원의 보호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오랜 기간 통제된 곳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전 세계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물 생태학적 조사 결과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물 서식지는 생태적 경계보다는 서식지의 경계보다는 분사 경계선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분사 경계선에 의해서 인간의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지와 숲 같은 경우는 위성이나 항공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목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이 부분도 하지만 이것이 상당히 과학적인 바탕을 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루미와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멸종 1급 같은 경우는 서식 지역도 상당히 이제 선이 나와 있습니다. 경계선이. 이렇게 지금 핵심 지역과 완충 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냥이나 사냥놀이 서식지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성 사진을 가지고 토지 표복도 얼마큼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DMZ 생태 관련 향후 이슈들인데요. 첫 번째 이제 민통선 지역과 행위 규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민통선 CCG 지역이 더 중요한 것도 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DMZ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나 철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DMZ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적 관점을 봤을 때 이 자연 건강, 손대지 않는 자연 건강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DMZ는 사람이 손대지 않든 그 원시 자연의 모습, 또 앞으로 50년, 100년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 세계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이 타지 않게 이런 가급적이면은 터널화시키는 것이, 도량보다는 터널화시켜서 그 자연 경관을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DMZ 내 문화재 발굴 같은 경우도 언젠가는 발굴 가능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철원 구성, 붕해도성 같은 경우는 현재는 두림의 잠자리이자 또 DMZ 내 최고의 자연 경관지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가치지만은 이 DMZ의 경관은 세계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국제적인 자연 경관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우선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사자, 지뢰적거나 전사자 유해 발굴 같은 경우도 DMZ 전체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의 남북협력사업이나 먼저 쓰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태 분야에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즉 DMZ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의 유해를 다 발굴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노력해봐야 일부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DMZ에서의 돌아가신 전사자들의 뼈와 살과 피가 지금의 DMZ의 흙이 되어서 지금의 꽃과 나비와 식물과 동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MZ의 자연은 이대로 최대한 지키는 것이 그 전사자들의 넋을 온전히 기리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DMZ 자체를 하나의 역사적인 추모 공간, 또 그렇게 바라봐서 DMZ 안에 있는 것 갖다 발굴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0여 국가가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해서. 그래서 매년 DMZ 일원에 모여 가지고 그런 정상이나 관련 정차관들이 모여서 한 번씩 이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한 번씩 매년 가지면은 큰 행사로 가면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무슨 DMZ 자체의 그런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걸 보면서 역사, 추모, 생명의 공간을 기리는 사업이 한번 진행되면은 DMZ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좀 더 넓게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소개 올렸을 때 현경학 교수님이 안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주최 측에서 뭐 이게 가이드라인이 많은데 그 가이드라인 안 따르고 그냥 하겠습니다. 고경택 박사님하고 최태영 실장님 오늘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든 두 분의 발제 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두 분의 어떤 성향이 아마 어떤 전공이 다르셔가지고 조금 다른 결이 있는 것 같고, 두 발제하신 분들의 어떤 그 발제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의 또 쟁점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도 앞에 모두의 어떤 그 저희 세션의 어떤 그 발제문을 든 읽어드린 것처럼 자연 해반 기반 해법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후위기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도의 엔지니어링 기술 자체가 수반돼야 되고 거기에 자연 해반 기반 해법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그 기술적인 어떤 처방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태영 실장님 오랫동안 DMG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면서 DMG의 보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100%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그게 그렇게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고민도 갑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동의해 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개발의 힘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잘 보존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기 세 분의 두 분의 발제하신 것들을 세 분의 토론자가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이 두 분의 발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전체 주제와 DMG 그린 인프라에 대한 얘기는 좀 폭넓게는 후반부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플로우 계신 분들 뭐 적어주시라는데 그냥 마이크 드릴 테니까 이따가 이렇게 그 후반부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경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현경학입니다. 오늘 이제 고경택 박사님 그다음에 최태영 박사님 이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 교수님이 이제 저장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설명하셨던 그 내용들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용어 단어가 자연 기반 해법 그다음에 그린 인프라 인데요. 그게 이제 저희 세션의 이제 주요한 흐름을 형성하는 단어들인데, 자연 기반 해법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럽 쪽에서 EU 쪽에서 자연성에 기반한, 그러니까 자연성에 기반한다 그러면 순환성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 정화성, 그 다음에 다기능성,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삶의 공간, 인간의 개발 행위, 경제 행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즉 이제 기후 위기를 불러왔던 탄소 위주와는 결이 반대로 가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린 인프라는 미국에서 주로 이제 빗물 순환, 자연적인 빗물 순환에 대한, 도시 내에서 빗물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린 인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연성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고요. 기존에 아까 이제 회색 인프라에 대한, 그레이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레이 인프라는 지금까지 저희가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올 줄 모르고 계속 탄소 위주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오고 도시도 그렇게 만들어 왔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새롭게 반하는 탈탄소의 시스템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게 자연 기반 해법, 자연성을 좀 가보자라는 거고,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서 실현 가능한 시스템으로 얘기하는 게 그린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빗물 순환 그린 인프라가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 그린 인프라를 지금까지 저희가 탄소 감축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미 기후가 변했고 그 변한 기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 대응할 건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 인프라에서 그린 인프라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그린 인프라는 물순환, 빗물순환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그 경축 농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농촌이라는 공간 내에서 우리가 경작 활동도 하고 가축 활동도 하는데 거기서 에너지와 물질이 다 순환이 되는 거죠. 그게 도시 내에서 순환될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삶을 사는 공간 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가자. 그게 저는 이제 자연 기반 해법의 그린 인프라가 좀 더 풍부하게 논의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저희가 좀 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일단 생각해 봅니다. 아까 두 분의 발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뒤에부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좀 더 자연 기반 해법에 대한 얘기와 그린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폭넓게 가보자. 아까 고경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수성, 그다음에 광촉매,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당연히 그러한 기술들은 필요한데 그게 어떤 단위 공간 내, 단위 지역 내, 예를 들면 오늘 그 DMZ라든지 민북 지역을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뭐 위성 측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두루미라든지 주요 서식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만약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그 총량적 관점에서 거기에 자원, 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는 쪽으로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즉 도로를 건설한다고 해서 그 도로에서 들어가는 탄소 발생과 나중에 기존의 도로 건설과 어느 정도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감축하고 좀 더 순환성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나 개념이 기존의 그 우리가 도로를 놓고 도시를 만들고 하는 것과는 고민들을 시각을 좀 더 반대편에서 고민을 해보고 그것들을 구체화, 법제도화까지 해볼 수 있는 영역으로 고민을 해나갈 필요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DMZ 이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라는 말씀에 대한 일단 동의를 드리면서 물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적경지역이나 이쪽에서의 지자체나 주민들의 욕구와 어떻게 접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MZ 적경지역은 우리가 반세기 이상 손을 거의 못 댄 지역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있는 지역이고 우리의 아픔의 지역이라 그러면 앞으로 그것들에 대한 접근을 할 때에 뭐 고도성장 위주의 외형적 성장이 아닌 이 탄소중립도시를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한계가 좀 있죠. 그 지역 내에서의 에너지 자원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게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 그러한 것들이 발현될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 툴들을 한번 대상을 가지고 만들어보는, 그래서 탈탄소를 지향하는 모델을 저희가 제안해 볼 적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사례주로 고민을 해보고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앞뒤 얘기면 섞이게 되네요. 그냥 이렇게 하시죠. 뭐 저기 그 현경학 박사님 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연 해반 기현 기반 해법과 그린 인프라에 대한 개념도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앞으로 인프라를 조금 근본적인 프레임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DMZ 보호 지역의 어떤 지정에 대한 공감대도 표시해 주셨고 나중에 탄소 중립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정 가능성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영근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산림과학원의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영근입니다. 저는 산림과학원에서
산림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생태계 복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최태형 실장님 발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더 많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 뭐 저희 그 민북 지역이 그 면적이 한 16만 헥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0%가 산림이라고 합니다. 70% 그러니까 11만 2천 헥타 산림이고 그 중에서 한 65%가 국유림이고 아, 또 그 중에서 그 국유림 중에 또 한 60% 정도가 또 지금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민북 지역 민북 지역의 어떤 생태계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청이라든가 산림청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작년에도 산림청에서도 DMZ 이런 그 산림 관리 종합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해서 이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약간 연구보다는 약간 진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최태형 실장님 그제 아주 꽤 순산 잘 보존된 생태계라고 하지만 민북 지역 가면 또 사실 이제 훼손지도 많은 게 또 사실입니다. 훼손지가 저희들이 위성으로 한 분석하면 한 3,600 헥타 정도 훼손지가 산림 훼손지가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폐 군사 시설이라든가 군사 뭐 또는 군사 도로 이런 폐 군사 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어 있는데 그것을 잘 복원을 해야 되는 복원을 생태 복원을 해야 되는데 또 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 1년에 한 최근에 한 35헥타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0헥타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것이 군부대하고 협조가 좀 어렵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조가 사실 이제 위성으로 이제 피해지를 판독을 하고 그러면 복원을 하려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고 복원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군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출입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그런 DMZ 이런의 어떤 그 산림 어떻게 잘 건강한 숲으로 복원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큰 문제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런 군의 협조를 잘 또 뭐 물론 산림청이 이제 군하고 MOU도 맺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군사적인 뭐 이거 이게 물론 제약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다고 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 사후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산림청에서 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산림청과 또 우리 국방부나 군부대 이런 것들이 협조 관계를 잘 이루어서 어떻게 그런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당장에 좀 현실적으로 직면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나고요. 또 둘째는 아까 이제 그 민북 지역에 보면 65%가 민북 지역의 국유림이지만 35%는 사유림입니다. 사유림인데 결국은 그 지역을 잘 보존하고 이제 우리가 역할을 잘 하려면 그것이 국유림화 되는 게 필요합니다. 국유림화 되어야만이 그 사실 그쪽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지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 산림 경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유림이 갖고 있어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도 그것도 매수하려고는 하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어떤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단가 이게 있는데 그걸로는 너무 부족한지 이렇게 사유림 산주들이 선뜻 그렇게 잘 협조를 하지 않고 잘 팔려고 하지 않는데 그렇던 기재부라든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 국회 이런 데서 잘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국유리함 국유지로 편입을 시켜서 국가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것이 되어야만이 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지역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서 더 중요한 같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 생각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면 이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여러 가지 여러 부처에서 지금 이 DMZ 민북 지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뭐 조사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환경부라든가 경기도 그다음에 뭐 다른 다양한 이런 단체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문화재청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잘 우리가 협력 관계를 구축할 건가 이것도 이제 사실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유사한 사업도 꽤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사실 좀 협력을 하면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정보를 어떻게 플랫폼을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꿰어서 이걸 잘 할 건가, 이것도 뭐 실행하는 제가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 이미 많이 이야기된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런 자리에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됩니다. 생태계 보존과 복원에서 몇 가지 이렇게 약간 제도적인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또 같이 한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근 박사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실제 민북 지역의 산림이 한 70%고 중에 국유림이 6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반 정도가 사실은 국가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지라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그 이 사유지 역시 그 국가 같은 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매입하면 좋겠다는 뭐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여러 부처 얘기는 정말 너무 100% 공감합니다. 행자부, 뭐 산림청, 통일부, 뭐 등등 많죠. 여러 중복되고 협력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신영근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강원도 DMG 관광 팀장 신영근입니다. 그 앞서 여기 이제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린 인프라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나 뭐 생태 전문가분들하고 사실 좀 결이 다른 입장에서 제가 아마 토론 역할을 좀 미션을 주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동떨어지더라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 두 분 발제자분들 좀 이제 발제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우리 그 공영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린 인프라 방향에서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되셨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궁극적인 해법 이야기는 사실 뭐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그런 해법을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지만 아직 구체화된 부분은 아직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떤 그 DMG를 활용하고 있고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방향성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최태형 실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근에 워낙 DMG 쪽의 생태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좋은 발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민북 지역에 대한 어떤 생태적 가치에 대한 언급 부분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 DMG 안에서 활용 측면에서 보면 그 DMG 관광 쪽에서 저희들이 조금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라기보다는 선진 먼저 간 사례가 사실은 독일의 그린에스반트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유심히 참고도 하고 있고 의견도 들어보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독일도 초기에는 국가 주도보다는 민간 시민 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가 뒤따라갔던 부분, 그리고 활용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농업이나 임업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보존지 빼고는 제한적으로 활용을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으로 최대한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활용해주고 있는 사업 분야, 뭐 산업 분야보다는 활용 분야는 관광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독일은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 그 활용을 되게 자연친화적이고 이런 형태의 활용을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트레킹이라든지 이동도 자전거로 이동하는 그런 관광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시사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보면 관광적인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대량 관광보다는 어떤 뭐 그 대항 관광이 주도지만 많은 사람들이 묵기 위해서는 인프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숙박 시설이라든지 개발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심히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어떤 특정 지역, 그 완충 지역 안에서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어떤 그런 모범
개발할 수 있는 관광 구역을 설정해줘서 그게 인프라적 요소를 좀 제한적으로 했다는 게 좀 시사점이 있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저희 이제 관광 쪽을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업에 있어 보면 아 DMZ 관광의 특징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가 전제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DMZ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DMZ 관광의 특징이 복제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 출렁다리 뭐 스카이워크 막 하면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카피하고 있지만 DMZ라는 거는 장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유일무이하다. 뭐 이런 특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내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남북 관계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이 많고 그래서 관광의 역할 중에 이런 요인들을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진각 쪽에 북한에서 대북 폭격을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그때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런 어떤 지역에 북한이 폭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이라는 요소가 어떤 그런 긴장 완화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단지 오늘 와서 저희들이 이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생태적 가치들, 가치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DMZ에서 관광을 하면서 실제로 개발 없는 개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우리 이영근 토론자 분께서 말씀하신 군부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총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한 2천 명 정도만 관광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이런 요소들을 좀 잘 활용해서 어떤 생태적인 가치를 둘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무엇인가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현재도 저희들이 뭐 아까 제가 대한 관광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뭐 관광의 제일 퀄리티 높은 부분은 가치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를 바라볼 때 어떤 경제성보다는 그런 가치적인 부분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런 가치 관광으로 방향을 잡으면 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균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앞에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이렇게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DMZ 일원을 보호지역으로 또 이렇게 만일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농업, 임업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활동이 보장되면서 거기에 무엇을 얹힐까가 역시 관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가치 관광, 평화 관광,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이 아마 DMZ와 일원의 어떤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앞으로의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DMZ가 정말 외국 사람들이 그 도라 전망대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계적인 관심사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냥 잠깐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2010년부터 철원에 다니면서 어떤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철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 제가 맨 처음에 했었던 일은 양질이란 마을에 그 철새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일들을 기획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중에 분단과 통제 역설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DMZ라는 땅을 보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이런 장치 자체가 일종의 이런 그 철새들이 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기반을 형성해 준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의 미래를 지금 벌어지는 어떤 철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앞으로의 고민은 지금 말씀하신 좋은 제안과는 좀 다른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양지리의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민간인 통제선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그 신고하고 와야 되니까 올리다 보니까 지금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를 하는가 하면 그 자리를 채운 게 축사예요. 축사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냄새 때문에 청정마을에 있던 그 이런 고유함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잘못 올렸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어느 시기에는 사실 계속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철새라는 것도 여기 안 와서 거의 철새 마을이라는 어떤 고유한 전통적인 어떤 정체성은 좀 사라질 것 같은 위험.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장치, 어떤 계획의 수단으로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고민들은 철원과 제가 한 10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있던 이 오래된 특히 강원도는 더 그렇습니다. 경기도보다 더 피해의식이 있어요. 어떤 이런 분단 때문에 민간인 통제선 때문에 어떤 저개발된 것들에 대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역 개발할 때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짱하는 뭐가 제일 좋아요. 우리는 한탄강에 있는 주상절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트레킹해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은하수교를 딱 놔서 이게 랜드마크가 되고 사람들이 찾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소이산이라고 철원의 평야가 쭉 보이는 데도 있는데 걸어서 올라가면 참 좋은 풍경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원래 있었던 구철원의 가짜의 복사를 만들어 놓고 근대 역사 테마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또 이런 이 케이블카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놔서 자연 생태가 좀 이렇게 보존이 온당한 게 안 되고 장소성이 훼손되는 일이 생기는데 다만 지역 주민들은 그걸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사람들이 오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어떤 이렇게 그 소위 관광 인프라는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점에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어떤 DMZ의 보존의 문제 그다음에 DMZ 일원에 대한 보호 지역의 설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라는 또 예상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 여러 가지 토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우로 넘기겠습니다. 구경택 박사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어쨌든 뭐 토론자의 여러 의견이 나왔고요. 어쨌든 우리 아까 최 박사님하고 저가 발표한 게 사실은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조 교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주민이나 이런 그 사시는 분들은 아마 개발을 분명히 원하실 거고요. 그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런 자연 기반의 해법, 그다음에 우리 전통적인 건설 기술 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자연과의 공생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그 기술들과의 조합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요. 네. 이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태영 박사님 네. 말씀 주세요. 그래서 그 일단은 DMZ 관련해서는 좀 말씀드린 것이 전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연 자산이기 때문에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통일 이후에도 DMZ는 제대로 잘 보존할 것이다 라는 신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자연 기반 해법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 이제 구영태 박사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서로 제 주장과 상반되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막 개발해도 된다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최대한 보존을 하되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해법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합시다. 예, 저 일단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좀 더 이제 용기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민통선 지역이 지금은 이제 그나마 잘 잘 보호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데 핵심 규제는 민통선 지역에서는 주거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마을 여기
집을 짓고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농경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사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가축을 키울 수가 없죠. 가축을 키우려면 사람이 잠도 같이 자고 그래야 되는데 인천에서. 그래서 저는 민통선 지역은 이제 통일이 되거나 어떤 이제 뭐 어떻게 보호적이 될 경우에 그 전에라도 민통선 지역에서의 그 주거 기능은 계속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만 민통선 지역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리조트나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공성을 좀 강한 그러니까는 산업 단지나 아파트 같은 주거 단지는 그런데 주거 단지는 계속 제한을 하되 그러니까 수련원이나 뭐 박물관, 기념관 그리고 뭐 휴양림 같은 그다음에 거기 뭐 펜션 같은 곳 수도 있고 리조트 같은 곳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가능하되 주거 기능은 계속 제한을 하는 것이 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런 숙박 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게 펜션일 수도 있고 뭐 휴양림일 수도 있고 리조트일 수도 있고 그런 숙박은 이제 관광 수요 굉장히 커질 것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숙박은 지역 주민들이 뭐 조합을 운영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땅을 팔아서 돈을 벌기보다는 거기에서 관광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소득이 일어나고 그 소득이 지역 주민들을 돌아가는 방식의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그쪽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최 실장님 근데 민간인 통계선 안에도 사실은 민북마을은 주거 기능이 있죠.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원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개발한 70년대 민북 마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아직 있고 완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지금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말씀 듣다 보면 하여튼 그 부분 민간인 민북 마을의 향후의 어떤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교한 어떤 계획과 합의 그다음에 뭔가 필요한 법제화든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플로우로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저기 마이크 있으시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좋은 의견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혹은 질문 다 좋습니다. 생각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 네네네. 네. 뭐 저는 다음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그때 네.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다른 네. 말씀이 없어서 그 이영근 선생님과 최태영 선생님께 조금 관련되는 네. 말씀을 했는데 네. 아까 이영근 선생님이 그 군부대와의 협조 협력이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제 최태영 선생님에게 또 그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거든요. 이제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저기 우리 신영균 선생님이 말씀하신 독일의 경우랑도 연결이 되는 거죠. 독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동만 철창 만들고 동동만 뭐 장벽 들어오지 못하게나 만들고 서독 지역은 그건 뭐 서독만 그런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 동서 유럽의 그 경계가 다 그렇고 아니면 뭐 미국 멕시코도 미국이 쌓지 멕시코가 쌓는 게 아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게 생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 군 부대가 또는 군사주의나 군 시설이나 뭐 그 자꾸 지뢰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존재가 주는 어떤 그 뭐 의미 역할 또는 어떤 장애 방해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치 지금 뭐 군 부대나 뭐 지뢰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는 아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제목은 대땅 뜨고 또는 평화를 얘기하는 뭐 이런 게 약간 이게 좀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평화 얘기하거나 남북관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생태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그 군사주의나 이 경계 장벽의 문제를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군부대와 협력이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피해가는 말이 그것도 그런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런 게 사실은 이 자꾸 이렇게 논점을 중요한 쟁점을 부각시켜서 제대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비적대적으로 뭐 군과 맨날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더 전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생태적 관점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2부의 토론으로 하신 강원대학교 이동기 교수님이시죠. 긴장감 주셔서 좋습니다. 두 분 말씀 좀 네, 최태형 시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부대 저희도 한 10여 년 가까이 생태계 조사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뭐 육군본부랑 MOU까지 맺고 막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밑에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 마음이나 그냥 그날 그때 출입하거나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든데 저한테 느꼈던 것이 사실은 현재 DMZ 자연과 민둥선 지역의 자연을 지킨 게 결국에는 군부대가 지킨 겁니다. 군부대에 의해서 군부대 노력에 의해서 의도했든 의도 안 했든 그래서 사실은 그 통일 후 또는 남북 간의 이제 평화가 정착되었을 때 거기 군부대나 군인들의 위치나 지위가 또 계급 정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불안감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DMZ 자연이 군인 분들에 의해서 군부대에서 지켜졌고 추후에 이것이 또 그분들의 그러니까 군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군생활 오래 했던 부사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관련 시설을 갖다가 계속 그러니까는 군사 시설이 아닌 군사인 성격이 바뀐다 하더라도 뭐 군인 분들이 뭔가 일자리나 그러면 가이드나 뭐 이러한 다양한 걸로서의 미래 발전거리가 군 자국에서도 있다는 걸 갖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좀 보여주고 신뢰를 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그분들도 비전이 있어야 군부대에서도 이 지역을 갖다가 함께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분들의 뭔가의 먹거리라고 봐야 되나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첫 번째가 그 DMZ 내부에 가면은 GP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이제 DMZ 내에서 이제 경계 쓰면서 자고 나는 숙소가 마치 유럽의 성처럼 경관이 가장 좋은 뷰가 가장 좋은 곳에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평화 정책 됐을 경우 그 이제 군사 시설로 더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최고의 그 게스트하우스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골처럼 DMZ 일대를 다 도보로 여행하는 코스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누가 관리하고 누구 소유를 할 것인가 그것 중에서는 저는 군 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기하신 쟁점 뭐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못 드렸는데 같이 고민해야 될 쟁점인 것 같고요.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G1 바이 원의 주제는 접경 지역 그린 인프라라는 주제에서 고경택 박사님과 최태영 실장님의 좀 발제를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DMZ 포럼 22년의 성과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DMZ 보존만 생각하는데 향후에 민북 지역, 그러니까 시빌리언 컨트롤 라인 위에 있는 그 이렇게 민북 지역 전체에 대한 한 1,500km에 대한 향후에 보존 계획. 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들은 공감대를 주셨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좀 논의가 좀 촉발되고 그다음에 구체화돼서 어떤 정치권에서 법안으로도 입안이 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했던 이 세션의 어떤 성과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두 분, 토론해주신 세 분, 그다음에 청중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세션 진행을 맡고 좌장을 맡게 된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최익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선 시간 안내를 좀 드릴게요. 원래 당초 프로그램 북에 보시면은 저녁 5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행사를 보면 시간을 딱 채우는 것보다는 한 10분 정도 좀 일찍 끝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 세션은 이제 접경 지역의 그린 거버넌스, 아까는 그린 인프라 얘기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서 하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따 공간적인 범위에 대해서도 제가 토론 요청을 드릴 텐데, 오늘은 발표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먼저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토론자 또 두 분 해서 총 네 분, 저 포함해서 다섯 사람이 저희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안내는 먼저 각 발표자는 20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럼 15분씩 두 분 하시면 30분, 그리고 토론자들도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한 5분 정도씩 간략하게 좀 끊어서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플로우, 우리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그 옥정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 옥 교수님은 그 서울과기대 그 건축학부 교수님으로 이제 재직하고 계시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간접자본은 이제 그린 인프라 이런 쪽에 굉장히 전문가 식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두 번째는 우리 그 국립수목원의 장계선 연구관님, 그동안 DMZ 어떤 생태, 우리 생물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많은 통찰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분야가 한 분은 어떤 우리가 건축 스트럭처 구조 인프라 쪽이고 한 분은 이제 생태 생물 자원 쪽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각각 우리가 들어보시고 나머지 이따가 우리 김남수 부원장님하고 이동기 교수님은 제가 토론 때 따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접경지역 탄소 중립도시 추진 거버넌스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가 이것을 발제하게 된 것은 제 전공이 건축이라 사실은 거버넌스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접경지역 탄소중립도시 추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비접경지역 탄소중립도시 추진 거버넌스와 달라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같아도 될 것이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과연 그 두 개를 분리해야 되느냐 따로따로 같이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크게 네 가지 프로세스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우선 왜 접경지역에 탄소 이 중립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도대체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접경지역 발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친환경 또는 제로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었느냐 있었느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대한 것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명제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세 가지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접경지역 탄소중립 거버넌스, 탄소중립도시 거버넌스는 과연 비접경지역의 그것과 같을 것이냐 다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제가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전문가분들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접경 지역의 탄소 중립 도시를 그 건설하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뭔가 한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그린 데탕트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용어는 2013년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린이라는 의미의 환경 생태하고 대탕트라고 하는 긴장 완화라고 하는 말 합쳐진 용어가 되겠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은
환경생태협력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공존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 토대를 마련하자 하는 그런 구상으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단계로서는 다섯 개 단계가 설정이 되었었죠. 첫 번째, 한반도와 동아시아 영내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협조를 해보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었었고, 그런 공동 대응 협조를 통해서 세계적 차원의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남북이 동남아시아, 이 극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협력 체제 구축에 일환을 담당하자 하는 것이었었고, 세 번째는 통일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북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개발 정책 추진과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 공동체를 건설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그런 통일 정책 및 안보 정책을 마련하자라는 프로세스로 설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이제 이 대탕트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최근 자료들을 한번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20대 행정부, 20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왜 접경 지역의 탄소 중립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국정과제 94번에 보시면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라고 하는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 아래 세부 내용으로서 남북 그린 대탕트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접경 지역의 그린 평화지대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접경 지역 또는 비접경 지역 탄소중립도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 남북 그린 대탕트 구현과 그린 평화지대화라는 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이제 국정 과제라든가 세부 추진 내용은 근본 이번 행정부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18대 행정부에서 최초로 용어가 나왔고, 그 전 행정부에서도 DMZ 생태 조성이라든가 또 생태 평화 공원이라든가 하는 거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정부 19대 정부 때도 국정과제 90번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에 DMZ의 생태평화적 개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어떤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었고 우리가 바라다 봐왔었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도 이제 근본 행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남북 그린 대탕트에 관련된 어떤 관련자 교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DMZ 평화지대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 자료를 올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럼 접경지대라는 건 도대체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접경지역 안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도시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광범위한 범위가 아니고 좀 협의에 그 도시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쪽으로만 판단을 해보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DMZ하고 민통선 접경지역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접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2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 민통선, 여기 보시는 민통선이 있죠. 민통선 이남으로 25km 이내에 있는 지자체 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개의 시군, 186개의 읍면동이 포함되어지고, 여기 267만 명이라고 써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300만 명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고양시 하나만 해도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로 분류가 됩니다.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그다음에 이 아래 보면 춘천시까지 시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지역은 7개 지역이 접경 지역에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남측의 접경 지역과 마주보고 있는 북측의 접경 지역은 어디냐? 그건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경 지역은 굉장히 개발이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지역이었었죠. 제가 학교를 다니던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일산, 파주, 이 문산 이쪽은 가면은 큰일 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잘 다니지도 않고 하루에 뭐 두세 번밖에 안 다니고 이제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지금은 저도 고양시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말 천지 개벽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큰 도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희 학교가 연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연천군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연천군 벽지에 가보게 되면 진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런 접경 지역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2011년도 7월에 아까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11년도 7월에 접경 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립 계획의 방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 영역에서 그러니까 생태 관광 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 성장 지역 조성,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세계 평화 협력의 상징 공간 조성, 접경 특화 발전 지구 조성. 이런 다섯 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그 방향을 정하고 이제 목표로다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개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관리 거버넌스는 행안부 소속으로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또 접경지역 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관련 부처 협업체계를 만들고 NGO 단체 또는 민간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법 조항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가 다섯 가지 방향, 다섯 가지 전략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다섯 가지, 이거는 행안부에서 말씀해 놓으신 전략이라는 방향입니다. 다섯 가지 방향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있고 2011년도부터 20년도까지 추진되어 왔었던 이 하트 표시가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그냥 표시하는 것이고 2021년도 이후에 있는 것도 역시 이제 21년도 이후에 계속 30년도까지 추진이 되어질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또는 저탄소라든가 그런 얘기가 들어있지 않죠. 왜냐하면 2011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이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에서 그런 용어적인 차원의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계획을 세운 대로 이대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고요. 이 접경 지역을 관리하는 법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비한 관계로 관계 부처들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개별 부처별로 관련되어진 일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관계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그림들은 최근에 접경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라든가 학술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2019년도 4월에 있었던 행정지자체장들의 모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했었었고 국가군영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지원했던 그런 거였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를 제가 해오지 않아서 그냥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두 번째 보시는 것은 21년 11월 25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했었던 산림을 활용한 평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심포지움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또 맨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22년 2월 24일 올해 24일 날 접경지역 군수시장협의회에서 접경지역과 DMZ 특별연합 구성 용역을 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무슨 연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토론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학술단체라든가 또는 학교 또는 지자체의 어떤 그 추진단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잘 되어져야 되는데 현재까지 접경지역의 거버넌스 부분에서 이렇다 할 괄목할 만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제 네 번째 하나 둘 세 번째죠. 세 번째 보시면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부가 만들어서 접경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설정해 놓은 거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기본법인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들과 어떤 개발이나 지원에 상충되고 충돌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이 우선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체계에서 하이어라키 부분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최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술단체라든가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법령이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서 최상위의 그 포지셔닝을 시켜줌으로써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 또는 거버넌스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 구축의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행정부에서 저기 국정과제 86번에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를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저기 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지역 국민 탄소 중립 실천이라고 해서 지자체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확대해서 지역별 대표 모델로 탄소 중립 그린 도시 확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국정 과제로다가 천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은 현 행정부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보다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지만 대기 중에서 배출 방출되어지는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해서 제로화 되도록 하겠다 그런 개념이고 2005년도부터 교토의정서에서 얘기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보시는 로드맵에서 얘기되고 있는 내용이 꾸준하게 추진되어 와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 도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여기 이제 정의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되게 법령상 정의가 애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친환경 기술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 구현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 완성된 도시가 아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 구현하는 도시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10가지 영역에서의 탄소 중립화를 전부 포함하는 그런 저기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또 스마트 도시라든가 친환경 도시, 뭐 지속가능 도시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가 세계적인 그 트렌드고 그다음에 정성적이지 않고 정량적인 지표를 저기 관찰하고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미래의 도시로서 가장 적합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추진하는 거버넌스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미 법 제도에서 국가 또 지자체 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정리를 제가 해놓은 사항입니다. 자,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계획적인 계획 요소, 또 공학 기술적인 계획 요소, 자연 생태학적 계획 요소를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믹스해서 법령이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에너지 자립률 향상, 탄소 흡수원 조성 확충 개선, 생태축 보건 및 보존 및 복원, 자연 순환형 시스템 운영.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환경의 질을 개선하자. 이게 이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이고 계획적이고 생태적인 요소를 믹스해가지고 신도시 또는 구도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설명드렸던 도시계획적 계획 요소, 공학기술적 계획 요소, 자연생태학적 계획 요소는 여기 보시는 이런 세부 아이템들이 전부 계획 요소입니다. 그래서 녹지, 도시, 토지 이용, 교통, 에너지, 물, 폐기물 이런 거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믹싱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믹싱해서 결국은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탄소 흡수를 늘려서 제로화해서 간다. 그게 이 중립도시를 만드는 프레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환경부가 주최해가지고 수원하고 충주가 이 그린 중 저 탄소 그린 탄소 중립 그린 도시의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26년도까지 각각 400억 원씩을 지급받아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어 있고, 선정된 기본 원칙은 여기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데 거버넌스는 어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조항은 법령에서 제가 따놓은 내용들입니다. 해야 될 일들, 그다음에 그 해야 될 일들에서 정해놓은 세부적인 사항들이고, 추진 주체를 여기 정리해놨습니다. 정부, 그 시도, 시군구, 즉 정부, 우리나라의 중앙행정부하고 지자체가 대부분 수행해야 되는 일들이고, 추진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지자체별로 탄소 배출에 대한 사항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감축 여건이 다르다는 것, 또 지자체별 그 재원 조달 능력이 다르고 감축을 시킬 수 있는 수도 확보의 차이가 있다, 실행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지역별로 기술 불확실성과 인적 자원 확보의 그 순위 다르다는 것, 그다음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주민들의 변화 실천 등에 모두 시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된다. 또 굉장히 금방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집단 지성이 참여해서 유연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거버넌스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필요한 거버넌스의 방향은 도시별 특화된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시민 참여형의 바텀업, 그 다음에 민관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범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거버넌스를 갖춰야지만 탄소 중립 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북한은 지금 탄소 중립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고 남과 북이 탄소 중립에 관련된 협조 또는 협력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북한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탄소 중립과 연관되어진 활동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을 복구하는 사업, 그래서 탄소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시키는 그런 방향, 그다음에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 이런 세 가지 방향은 북한도 역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의 재원이 투자돼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고 있는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토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적경지역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정책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칭 접경지역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접경지역에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거버넌스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놓고, 그 다음에 북한도 참여하는 이런 남북적경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적경지역과 비적경지역의 탄소 중립도시를 앞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추진 거버넌스가 달라야 될 것이냐, 제가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하고 또 제가 느끼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적경지역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남측 적경지역 도시는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7개 도시가 현재 있고, 이미 이 도시들은 나름대로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성장해 오고 있고 많은 인구 국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북측 적경 지역과 남측 적경 지역을 비교해 보면 이쪽에 써놓은 것이 북측의 적경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세부적인 도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노출되어 있는 도시는 개성시 하나가 있습니다. 남측 우리 측 지역은 이렇게 적경 지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경 지역 거버넌스에 대해서 두 양측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되는 부분은 양측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고 장기적으로 과연 남북협력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언제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있은 연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남한의 접경지역 이 도시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는 장기적인 방향은 이 중립도시를 위한 거버넌스와 적경지역의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가 합쳐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우선은 남측 적경지역 도시는 현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하면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남북관계가 변화하는 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남측 거버넌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측을 지원할 수 있는 산림복구, 재생에너지 차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의 거버넌스에 포함을 시키는 수준으로 하고 추후의 진행사항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탄소중립 도시에 관련된 사항도 허덕허덕거리고 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 교수님 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거버넌스하고 관련해서 이제 탄소 중립 도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올 초 작년 학교에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때 토론 시간 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은 이어서 우리 수목원의 그 국립 수목원 장계선 연구관님 좀 모셔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요약해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접경지역 자생생물자원의 보전과 활용 거버넌스를 자생식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수목원에서 접경지역을 이야기하는가? 저희 수목원 물론 포천에 위치해 있어서 접경지역 중에 하나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2016년도에 DMG 자생식물원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새롭게 부속 식물원으로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희가 DMG나 아니면 민통선 지역에 굉장히 생물 생태의 보고다, 생물 자원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어떤 포커싱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담 기관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DMG 자생 식물원을 개원하고 식물 중심의 보전 연구라든지 복원 연구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북한 산림 복원이라든지 북한 종다양성에 대한 보호, 보전, 뭐 복원을 위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과 생물 자원인데요. 저희가 보통 보전을 한다고 하면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왜 생물 자원에 을 보전한다고 할까? 이제 먼저 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CBD에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이야기하기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많이 있는지 종다양성 그리고 얼마나 생태계가 다양한지 생육지 다양성 그리고 종을 이루고 있는 유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거나 교란되거나 훼손되면 이것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전을 할 때는 이 모든 세 가지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을 해야 하고요.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이용을 하거나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생물 자원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저희가 더 많은 더 다양한 생물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은 결국 생물 자원에 대한 보전과 활용과 직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MG는 아까 생태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한 뭐 생태계 보전 요충지라고 해서 6,500여 종의 이제 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왔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다. 이래서 뭐 많은 호기심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IUCN의 이제 전신이었던 곳에서 그 조사를 통해서 국립공원을 지정하다라고 했던 그 조사 결과를 이제 68년도에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암산에 대한 조사 결과들도 이미 뭐 60년대 후반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미 진행이 되었던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DMG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다양성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를 알려면 이 DMG라는 지역이 어떤 환경적인 특성이 있고 그래서 어떤 식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알아야 정말 다양한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 장진선 교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식물에 대한 구계를 이제 백두대간 식물상 그리고 중국과 연결되는 내륙과 연결되는 중구 식물상 그리고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한일 식물상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상은 같은 분포의 패턴을 보이는 식물들이 나타나는 그런 그룹들로 묶어서 이러한 식물들은 대략 이러한 환경에 이러한 지역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를 딱 합쳐서 보면 이 DMG나 접경지역 이 라인에 이 세 가지 식물상이 다 나타납니다. 한일식물상 같은 경우에 아주 뭐 내륙을 따라 올라오진 않지만 우리가 황해도 도서지역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서해 5도에 해당하는 섬 지역에서는 이 한일식물상 남방계 식물들까지도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립수목원 조용찬 박사팀에서 약 30만 점의 실제 채집이 된 표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식물상을 분석을 해보니 이 DMG와 접경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식물상 4개 구역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이 DMG와 접경 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동에서 서로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동해안부터 백두대간 그리고 내륙 지역 그리고 서해안의 그 한강 아구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환경부에서 3대 생태 축으로 이 DMZ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 DMZ와 백두대간이 만나는 지역은 산림 유전자원 보호 구역이라든지 백두대간 보호 지역으로 보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목원이 이제 생기고 나서 이 접경 지역에 어떠한 식물들이 있는지 정말 다양한지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2014년부터 약 한 10년간 조사를 했고요. 저희 아무래도 산림청이니까 일단 산지 조사된 기록이 없는 산지 150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를 통해서 약 한 132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책을 따라서도 저희가 4회 왕복을 하면서 이제 식물상 조사들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기존의 문헌이라든지 보고서 등에서 약 2,700종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 종들을 모든 분류군 전문가들에게 리뷰를 통해서 없는 종들 빼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본을 확보했거나 화상 자료를 확보한 종이 약 1,790종의 식물 종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한반도 식물 한 약 한 4,100종 자생 식물로 봤을 때 한 4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이 이 DMZ와 접경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DMZ 관속식물 분포도를 발간했는데요. 이 자료는 단순히 어떤 식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어느 종을 어느 지역을 타겟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포도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어떠한 지역에서 어떠한 밀도로 나타나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분포 조사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DMZ랑 접경 지역을 보통 저희가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어떠한 식물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1790종 중에서 이제 동부 지역이 고산이 많고 백두대간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약 한 1430종 정도의 많은 식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식물을 분포하는 종수가 좀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고 특산 식물의 경우에도 이제 동부로 갈수록 더 많은 식물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지역을 5x5km의 셀로 나누었을 때 노란색은 이제 산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된 지역들이고요. 산지가 아니라서. 셀당 평균 한 96분류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상위 10%의 셀에서는 340분류군 이상이 5x5 25제곱킬로미터 안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것은 서부의 강화도, 성모도, 물론 이제 조사 빈도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나온 데이터 상으로서는 서부의 강화도, 성모도, 중부의 화천군, 동부의 대암산과 인제군이 굉장히 다양한 종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 있는 이제 희귀식물 중에서 희귀식물 같은 경우도 동부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겹치지 않은 지역에 있는 희귀식물 자생지 같은 경우에는 함께 보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산식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가 지켜내야지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종들인데요. 접경 지역에 91분류군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시면 동부로 갈수록 특산 식물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부에 있는 이 동부에는 많은 고산들이 있죠. 저희 한 900m 이상이 되는 산들이 거의 동부에 몰려 있는데요. 지금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기후온난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지역 이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 논문에 의하면 581개 지역 538종의 동식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최고 기온이 0.5도 증가하면 50%, 2.5도 증가하면 95%가 멸종할 위험에 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여름에 되게 더워졌다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빙하기 때 우리는 이렇게 전부 다 빙하로 덮여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고산 지역들을 피난처로 삼았던 그런 식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후온난화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접경 지역은 그 많은 뭐 군사 시설은 물론이고 뭐 남북 관계가 좋으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림이라든지 생육지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시화 개발에 의한 도시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 접경 지역의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항만 뭐 이런 물류들이 많이 가고 있어서 도로와도 도로도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 보시면 이 빨간색이 짙을수록 침입 외래 식물의 비율이 높은 건데요. 침입 외래 식물들이 주로 서쪽 서부 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아시죠? 침입 외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생 식물보다 뭐 경쟁에 월등하고 번식을 훨씬 잘하기 때문에 자생 식물의 생육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식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염생 식물, 해안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보지 않아서 관심 밖에 있는 식물이기도 하지만 뭐 일차적으로는 염분이 많아서 미네랄이 많아서 뭐 나물로도 좋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이렇게 보면은 해용초인데요. 여름쯤 가면 이렇게 빨갛게 굉장히 색다른 뭐 경관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그 동부 지역, 고산 지역에 있는 그 우리가 북방계 식물이라고 하는 기후변 그 빙하기 때 피난처로 삼았던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기온 그리고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심한 기온 차이 그리고 많은 자외선 양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복래 꼬리풀이라든지 뭐 산솜다리 같은 이런 북방계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소재로 개발을 한다거나 원예용으로 활용을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저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갯활량나물 같은 경우에도 특산 식물이지만 굉장히 좋은 경관을 만들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식물을 이용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정원과 원예 소재로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과 함께 앞서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자연 기반 해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태적인 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스트 2020 세계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 전략에도 이제 타겟 2에서 이콜로지컬 레스토레이션이 다뤄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실질적으로 산림 복원에 있어서 자생 식물을 이용하도록 산림자원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 복원 종자에 대해서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생 식물에서 채집한 씨앗, 묘목 등을 이용하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94종을 복원 소재로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DMZ나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굉장히 넓은 식물 스펙트럼들을 가지고 있고 환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94종에 대한 제한되기보다는 DMZ에 살고 있는 약 1,800종의 그 자생 식물들을 전체 복원 소재로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 내는 것도 이 지역에 대한 식물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안이 아닐까 합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뭐 범정부 차원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버넌스에 대해서 국립국가원에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한 게 정책, 행정, 관리, 민관 협력, 협치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나라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자생 식물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고 했던 것을 정부와 지자체, NGO가 다 같이 발굴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대부분 이 그 우리가 가지 못하는 어떤 철책이라든지 민통선 지역에 관심이 있었던 반면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분홍색으로 보이는 접경 지역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들은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은 교란과 훼손으로 인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산림청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복원 소재로서 자생 식물들을 생산을 하는데 지역 농가라든지 지역에 있는 인프라들을 구축해서 함께 이제 복원 소재를 좀 만들어 내자라는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접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발굴해낸 그런 1,790종의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이 지자체 자체에서 지자체와 그 연결되어 있는 농가에서 자생 식물 종자들을 생산하고 또는 뭐 지방 정원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원에서 하나의 어떤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식물들을 선정해서 종자들을 생산한다면 경관도 만들고 뭐 관광 자원도 쓸 수 있고 또 저희는 복원 소재의 종자도 얻을 수 있어서 어떤 새로운 농가 소득이라든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세 가지 매자나무라든지 개는삼, 금강초롱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접경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들을 좀 상징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접경 지역에 자원화하는 것도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 식물이 있는 것 자체가 자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안을 두리뭉술하게 한번 드려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계산 연구원님 그 마지막에 금강초롱 그 꽃을 보니까 저도 한번 키워서 그 소득증 대답 한번 해보고 싶다. 발표 너무 잘해주셨고요. 시간 아주 적절하게 배분 잘해주셨습니다. 발표자하고 토론자 모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요. 한 토론자들은 제가 이제 따로 소개를 드리는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좀 끊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제 발표자들은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토론자들을 제가 소개를 안 드렸어요. 토론자 바로 제 우측에 우리 강원대학교 이동기 교수님은 그 평화학과 교수를 하시고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이렇게 보시니까 평화하고 통일 이런 쪽에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버넌스 쪽에 굉장히 저희한테 와닿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또 우측에 국토환경연구원의 우리 김남수 부원장님, 제가 커리어를 잠깐 그 컨닝을 해보니까 그동안 지속가능한 어떤 우리 교육,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이런 쪽에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셔가지고 아까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이디 퍼스트라고 이번 세션은 그 여성분이 두 분 계시네요. 아까 장계선 연구관님도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우리 김남수 부원장님 뭐 들으신 얘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남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전 세션도 들었는데요. 그 전 세션에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글로벌한 DMZ나 접경 지역의 글로벌한 가치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우리 지역이나 또는 우리 나라에 국한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지구 생태 시스템 전체를 놓고 접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 사항이라서 좀 글로벌한 측면의 과제이다라는 걸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글로벌하지만 실제 해결은 지역적 차원에서 또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후변화 이제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 이미 그 대기 중에 있는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좀 흡수하는 흡수원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대책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기후 완화 또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는 과정을 이제 가장 최근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 저는 탄소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들께서 앞쪽에서 발표해 주신 이제 탄소 중립 도시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 기획을 할 때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배출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 몇 개월 동안 접경 지역 10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좀 분석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그 10개 시군은 옹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이렇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시군별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들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옹진, 인제, 화천, 양구, 고성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온실가스 총 배출 배출량을 이제 온실가스 총 배출량과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산림에서 흡수하는 양을 비교해 봤을 때 산림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탄소 중립이 됐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편으로 김포나 파주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단도 있기도 하고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온실가스 이제 많이 배출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 도시의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있어서 저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접경 지역 전체에 대한 탄소 중립을 고려할 것인지 혹은 접경 지역 내에 있는 각각의 시군에 대한 탄소 중립을 고민할 것인지가 조금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의 균질한 지역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탄소 배출 그 유형이나 또는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그 추진 전략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거버넌스를 또는 탄소 중립 도시 거버넌스나 또는 탄소 중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들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탄소 중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문제라 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과제이기도 하지만 전 지구적 차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탄소 흡수를 충분히 많이 하고 있고 산림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뭔가 지불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그런 게 상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산림이나 또는 생태계 또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좀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그 보상을 해주는 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서 말. 근데 5분이 지났을까요? 혹시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우리 이 교수님께서 잠깐 거버넌스가 이제 저희한테 굉장히 좀 문제인데 저는 거버넌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정부 정책이 탑다운식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자발적으로 아래서부터 같이 모여서 열심히 잘 모여서 잘하면 그거 거버넌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도 우리 이 교수님 쉽게 또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이니까 짧게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도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았지만 아래로부터의 동력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탄소 중립화 내지는 이 그린 거버넌스 이런 개념이 또는 생태 평화 지대 이런 게 이제 21세기 새로운 종류의 새마을 운동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이제 평화학에서 이게 뭐 다른 사회과학 쪽에서도 거버넌스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많지만 평화 논의에서는 이제 이런 유사한 경험이 다 있거든요. 국제기구가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애사적 맥락, 이익과 요구, 정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약간 불편하기도 한 뭐 이런 거. 그래서 잘 안 되죠. 그다음 국민국가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곳을 생태, 평화 이름으로 이러저러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잘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왜 안 되냐? 원래 그렇다는 거죠. 원래 생태나 평화에는 평화는 원래 이게 이제 다양성의 존중이고 공생이고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건데 아무리 정부가 선한 정부가 잘 준비된 그리고 훌륭한 학자들과 협력해서 이렇게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평화학에서 이제 로컬 피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이 평화의 주체라는 거죠. 또는 평화의 주체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거죠. 수행 주체고 동시에 그게 그냥 지리적으로 무슨 중요한 공간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새로운 종류의 공간이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접경지의 거버넌스의 출발은 접경지를 그냥 지리적으로 특정한 공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새로운 공간으로 봐야 되고 행위 주체 수행 주체를 주체로 올려야 되는 게 대전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로부터 때리는 방식일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버네큘리티라든지 토착성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저도 많이 부딪히는 문제고, 저도 이제 저희 대학원에, 제가 일반 대학원이어서, 그러니까 대학원에 그 저희 이제 석사 박사과정 과정에 뭐 여러 형태의 분들이 오시는데 군인들도 꽤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전역 이후에 중령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에 그 지역에서 그동안에 안보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평화 생태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오신 분도 있고, 제 말은 그냥 부딪히면 당연히 다 준비해 가지고서 이렇게 협의하자 이러면은 그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뭐 개발 이익, 뭐 지역의 그 개발주의라든지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논의 과정에서부터 이견과 갈등을 같이 처음부터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평화의 행위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버넌스 얘기 말고 사실 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짧게 1분만 짧게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뭐 다음 발언하지 않는 걸로 드려요. 네. 그 이제 제가 아까 이제 플로우에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그 녹색 생태하고 평화라는 게, 그린하고 대땅드라는 게 이게 이제 병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따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격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원래 생태 환경사 요새 최근에 나오는 연구라든지 냉전 환경사 연구에서 이 DMZ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지금 이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는 이 지금 경기도 이 DMZ 포럼도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역사의 일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미 역사의 일부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이제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으니까, 그걸 유심히 보니까는 1차 세계 대전이, 2차 세계 대전이, 한국 전쟁은 그런 용어가 별로 없는데, 베트남 전쟁이 사람만 많이 죽인 게 아니고 그게 생태 환경에 엄청난 파괴를 낳았다는 거죠. 냉전이 유심히 보니까 이게 그냥 핵 뭐 이렇게 대결 분단 이런 게 아니라, 열전 이런 게 아니라, 아 게릴라전이 냉전 시기 열전에 게릴라전이 많았잖아요. 게릴라전이 또는 냉전 대결 자체가 생태 환경을 너무나 파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한국 전쟁도 그랬죠. 한국 전쟁이 아마 생태 환경 파괴에 미친 영향, 그리고 초기에 1950년대 60년대 DMZ 만들면서 생태 환경 파괴에 미친 영향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도치 않은 역설적 결과죠. 그러니까 슬로우,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완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생태화, 완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 이 생물 다양성의 의도치 않은 방식, 역설적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예외적인 것으로 이제 간주되는데, 근데 그 예외적인 결과, 역설적 결과에 안주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기초해서 더 이렇게 대땅대의 문제를, 평화의 문제를, 탈냉전의 문제를, 탈분단의 문제를, 탈군사화의 문제를 배제한 상태로 이렇게 녹색 평화, 뭐 생태 평화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좀 세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건 그냥 또다시 그 향유에 불과한 거고,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전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그런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결과가 결국에는 다시 생태화를 역진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이 그린과 대땅뜨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자꾸 찾아야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딱 하나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생물 다양성이나 산림이나 이런 것, 이런 생태적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는 그런 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저 같은 평화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 강원도의 일부 지역, 경기도의 일부 지역은 탈군사화 하자는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탈군사화 했을 때 군대 빼고, 일부 지역 군대 빼고, 일부 지역 군대 완전히 일부, 강원도 일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 탈군사화를 했을 때 이 생물 다양성이, 탈군사를 했을 때 생태 문제가 어떻게 더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도 적어도 학문적으로, 적어도 이렇게 좀 구상의 차원에서는 얘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래야지 이게 좀 평화에 대한 탄력이 받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게 다시 또 이제 생태나 이런 것에 좀 상호작용, 그러니까 역작용으로, 그러니까 좋은 역작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교수님 잘 모셨습니다. 다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짧게 얘기해 보면은 그 우리 생태하시는 분들, 공학하시는 분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저희끼리 모여서 회의를 좀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회 인문학적인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협업들, 그거 잘하는 것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이제 토론자가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옥 교수님이나 그 장계선 연구관님 짧게 여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나 아니면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우리 옥 교수님 먼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저 얘기 다 해서 할 얘기 없습니다. 우리 장 연구관님 뭐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 청사처럼 끝으로 뭐 여운을 많이 남기셨는데 예. 우리 장 연구관님하고 우리 옥 교수님 좋은 발표를 해주셨고 우리 또 이동기 교수님이 저희가 못 보는 새로운 시각의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김남수 부원장님 하실 얘기 꼭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예. 그리고 플로 제가 질문 한두 분 받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존에 이미 있는 탄소 중립 관점에서 산림 흡수라든가 생태계 보존이 이런 거는 되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그 접경지역 시군에서 발표한 2030 도시 기본 계획이나 개별 계획들을 보면 상당히 개발 중심, 인프라 중심의 계획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군 기지가 반환된 그 지역들, 그 미군이 반환한 그 군부대 그 근기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단도 뭐 몇 개 이제 만들어진다고 계획들이 있어서 그런 그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냥 기존 방식대로 되면은 오히려 뭐 충분히 더 역행하는 그 뭐 기후 변화 대응에서 역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쪽 세션에서 말씀하신 뭐 그린 인프라 관점이라든가 또는 좀 더 강력하게 캐나다에서 하는 것처럼 인프라 사업 추진할 때 기후 렌즈를 통해서 평가하고 또 그것들 점검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 자체는 지금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꼼꼼하고 지역화된 계획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김남수 원장님이 부원장님이 하실 얘기 많은 사실은 이제 저도 학교에서 작년에 그 NDC 국가 할당 목표하고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작년 올해 초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수 부원장님이 제가 학교로 모셔서 따로 한번 토론회를 저희가 심도 깊게 좀 저희가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래도 끝으로 방청석에서 한두 분 또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이나 토론자가 얘기하셨던 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두 분 저희가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5시 시간 다 돼가니까 뭐 질문 아니면 설명이 너무 잘 돼서 뭐 하실 게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저도 이제 마무리 바로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션 1, 2 지금 이제 2인데 제가 이제 세션 2 이제 제목을 보고서 조금 저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불만이 있었냐면은 세션 1은 이제 그린 인프라.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접경 지역에 갑자기 거버넌스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원고를 어떻게 발표하실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을 했고 토론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거를 로직을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실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또 이동기 교수님이 저희가 모르는 새로운 관점의 그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DMZ 포럼이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적극적인 참여하고 여기 오늘 발표하신 토론자들 다 같이 저희가 큰 뜻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 어떤 그 지평 그런 걸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